어서 힘드세요? 주차 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면 여기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의 보디가드, 보디가드의 공인중개사 최상곤 임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 광주 신현동의 소월마을이라는 단독주택 단지를 저희가 직접 발로 걸으면서 리뷰해드리고 기반시설, 도로, 시세 등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빨리 출발하시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분당 태재고개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강남 300cc 골프장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모닝사이드 아파트, 여기 동네에 마지막 아파트가 있고 여기 앞에 에브리데이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마지막 상권이에요. 여길 넘어가면 이제 이런 상권은 없어서 이 마을까지는 그래도 상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파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독주택 마을로 오늘 가볼 거예요. 오늘 가는 마을은 소월마을. 저 횡단보도 없어요? 여기 횡단보도 저기 있어요. 근데 신호등 없어요, 이 동네는. 신호등 없고 그냥 건너고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갈 거거든요. 10분이요? 걸어서 10분. 아.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저기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 주택들 다 가봐서 알겠지만 다 이런 빌라들 뚫고 가는 거 아시죠? 네. 다 이거 뚫고 가야 돼요. 일단은 중앙선이 있는 길들은 여기 없어요. 어?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도. 아, 차랑 같이 가네요? 차랑 같이 가야 돼요. 교행은 그나마 지금은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전원주택 단지 등에서 양호한 편에 속해요. 나름 평지예요? 네. 네. 조용한 빌라 단지를 지나서 여기는 상가들이 안쪽에 없으니까 여기만 지나면 굉장히 조용해요. 야. 한적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마을이 피디님 저기 비춰봐 주시면 저기 언덕의 마을들 보이세요? 저기 가는 거예요? 네, 저기 오늘 가요. 평지 아니었어요? 평지 아니에요. 전원주택 평지 없어요. 저 서봤어. 여기 지금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 바로 왼쪽에 주민센터? 아. 뭐 이런 게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사 차량이 많은 현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월마을. 우리 여기 소월마을.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사람들은 편의점 여기 이용하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가야 될 마을은 여기 단지 초입이에요, 소월마을. 아, 약간 오르막길이네요. 이제부터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네요. 여기에도 한 30세대 정도가 마을 이어서 모여 살고 네. 이쪽에도 한 20세대가 모여 살고 있어요. 여긴 빌라촌인가요? 빌라를 뚫고 지나가면 단독주택들이 모여 살아요. 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소월마을이니까 네. 아,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바람이 많이 불죠? 사람이랑 차랑 같이 다녀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이런 전신주들은 네. 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아. 마을들은 대부분들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 초입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빌라들과 같이 있네요. 같이. 빌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단독주택 단지들 가다 보면 이제 좀 숨찬다. 유산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는 그래도 입주민들에게 바리케이트 리모컨 하나씩 주나 봐요. 입주하시면 아무 차나 들어올 순 없죠. 이건 잘 돼 있죠. 그러게요. 이거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여기 앞에 경비실이 있어요. 어머, 이건 처음 봐요. 네, 경비실이 있어서 여기서 다 관리해주고 네. 여기가 이제 마을 초입. 어서 힘드세요? 아니, 걸어서 올라온 거 처음인데요. 서울마을이 여기. 잘 돼 있죠. 이렇게 한 60여 가구가 모여 산다고 해요. 네. 네, 저는 한 30여 가구인 줄 알았는데. 맞네요. 네, 일단 올라오면 어때요? 올라오니까. 힘들어요. 일단 언덕이 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긴 차로 다녀야 돼요. 네. 걸어서는 못 다녀요. 맞아요. 이 땡볕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문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공기는 좋은 거 알겠고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조금 올라왔는데도 우리 처음에 올라왔던 저 아파트가 저기 저렇게 멀리 보여요. 우리 저렇게 많이 왔어요. 멀리 왔죠? 네. 단독주택 마을이 층간소음도 없고 조용히 사는 게 장점이지만 다 이렇게 언덕이 있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분당에 인접해 있지만 교통은 불편하고 차로만 다녀야 되고 이런 장단점이 혼재해 있는 것 같아. 어느 마을이든 다. 맞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자고. 그래도 여기는 이거 아스팔트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이게 좀 잘 깔려있는 편이다, 이 동네는. 길이 곱네요. 여기 뭐 벙커 주차하는 곳도 있고 지상 주차하는 곳도 있고 네. 마을이 잘 돼 있지. 그런데 지상 주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도로변에 이렇게 차들이 잘 있네요. 있긴 하네. 주차 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면 여기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스턴트맨처럼 이렇게 옆으로 두 다리로 가야 되나? 농담이고요. 저기가 율동공원 산책로인데 저길 넘어가면 율동공원이 호수공원이 나와. 우리 그때 갔었던. 거기 면모세가랑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시세는 전세가 4억부터 있고 매매는 18억 정도까지가 있어. 20억 정도까지. 조금
차이가 나네요. 명문세가는 뭐 40억, 50억, 70억대까지 있었는데 네. 여기는 좀 소형 단독주택 위주가 좀 많고 아... 그렇지. 구해주 홈즈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네. 마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돌아서 이렇게 피자 형식으로 세 있어. 그럼 이따 저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여기는 거의 대부분 빈 땅이 없어. 이미 다 지어진 거예요? 위치가 다 좋아서 네. 이렇게 다 짓고 살고 있지. 벙커 주차장이 여기가 경사가 있어서 만들면 좋아. 빈 땅 하나 찾았다. 빈 땅 하나 있네. 여기 집 짓기는 귀한 땅. 여기 딱 집 짓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래된 것 같아, 비어있는 지가. 여기 누가 갖고 계신데 비싸게 내놓으셨나? 왜 안 팔리겠나? 대부분 오래전부터 땅을 갖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은퇴하면 지으시려고 그냥 안 짓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아. 와, 날씨 오늘 진짜 좋네요. 여러분. 어디까지 있어요? 마을? 네. 마을은 저희가 끝이야. 다행이에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서 나갈 거야. 네. 여기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 어떤 거야? 덜 쓰는 것 같아. 여기가 장점은 네. 단점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도시가스 난방하고 네. 난방비가 좀 절약되고 네. 아파트랑 인프라가 똑같아서 따로 관리할 건 없고 그리고 분당이랑 인접하고 장점은 언덕이 심하고 눈 오는데 다닐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해. 1년에 한 20일 정도는 이제 눈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겠지. 그 제설차가 다니는 거죠? 여긴 마을에서 제설차도 있고 시에서 제설차도 다니지. 그런 단점이 있지.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돈에 맞춰서 집을 얻어야 되니까 네. 뭐 5억대, 6억대 매매, 7억대 이런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들 전세 한 4억 5억대 소형 단독주택 단지로는 여기가 제격이지. 그러게요. 여기가 드디어 마을 끝까지 올라왔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 경비실에서 네. 우리가 이 마을 길을 이렇게 통해서 길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우와. 그러면 마을이 이렇게 피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거야.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강아지들은 다 키우네. 강아지 다 키우고 저희가 끝이지. 아. 이게 돌아서 한번 나가보자. 아, 벙커 주차장이 있는 집들이 조금 비싼 집처럼 보여. 그치?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더운데 네. 돌아다녀도 난 바람이 좀 선선해서 그런가? 땀이 많이 안 나네? 바람은 되게 시원해요. 무슨 느낌이야? 이 주택 단지들 보면서? 깔끔하고 네, 되게 괜찮네요. 괜찮아? 네. 아, 이거 오르막길 빼고. 단점은? 단점이 이 오르막길이 조금 심하다. 아, 좀 심하지? 네. 좀 심해. 근데 태양열로 이렇게 조금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여기 별시색이 잘 들어서 단독주택들은 태양열을 설치를 해. 태양열 지붕에다 설치하면 태양광 또 이런 주차장 렉산이라고 그러는데 주차장 저기다 태양열을 씌우면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난방기, 온풍기 같은 거 쓸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절감이 되고 여름에 에어컨비가 엄청 조금 나오지. 아, 그러네요. 그래서 태양광은 전원주택 살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필수템. 주차는 여기 주차 라인 이렇게 있고 한 대 다닐 수 있어서 대부분 그래서 일로 올라오진 않고 네. 우리 올라왔던 데로 올라와서 일방 통행처럼 일로 내려가는 길이야, 대부분. 아, 여긴 약간 주차하는. 그래서 이거 교행 어떻게 해요? 하지만 60가구밖에 안 돼서 막 교차하거나 막 차 때문에 혼잡하진 않아. 여기 여기로 가면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보여만 드리고 뒤로 백해야겠다. 일로 가면 이렇게 산책로도 있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산책로도 있어서 마을이랑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게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마을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메리트죠, 이건. 앞에 있게 동산이 있고 여기는 개간해가지고 텃밭처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서울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장점들인 것 같죠? 여기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되게 잘 돼 있어. 그리고 마을이 얼마나 오래됐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임장활동 다니면서 네. 다 건축무대장을 떠볼 순 없잖아. 네. 근데 이 수목들 있지? 네. 마당에 이 나무들을 보면 네. 이게 대충 몇 년 됐겠다 이런 걸 대충 감이 와. 아... 나무가 엄청 크고 울창하고 이렇게 넝굴 봐봐. 와, 멋있다. 이 넝굴이 찐이네요.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한 20, 3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우와... 라고 지레짐작을 해볼 수 있지. 여기도 벙커 주차장만 있다가 한 최근 1, 2년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어. 집을 땅을 사셔가지고 직접 건축을 하셨지. 가장 최근에 지은 집이야, 이 마을에서. 이 집이요? 이 집. 좋지. 그림 속 집 같아요. 집 엄청 높다. 담벼락에서 그냥 뭐 얼씬도 못하게끔 보이지도 않겠다. 저기. 우와... 전망 진짜 좋겠다. 얼마 할까? 모르겠어. 이 동네 땅 시세는 한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한 350에서
해서 400만 원 평당. 평당이요? 그 정도 해. 계획관리 지역이면 네.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 네. 100평의 땅에 1층 40평을 안칠 수 있고 네. 전체 면적을 100평을 안칠 수 있는 땅이거든? 네. 그게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하는 마을에 여기는 시세야. 또 여기도 목조주택인데 여기는 오래됐어. 여긴 되게 특이해요. 여기도 오래됐는데 여기도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 그래요? 여기도 전세 한 5-6억대 매매는 한 8억 9억대 요 정도 해. 되게 운치 있다. 밤쟁이인가? 구독자님들, 형님들, 누님들 이거 뭐예요? 엉굴이에요? 밤쟁이는 엉굴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벙커 주차장에 이렇게 한 대만 되네. 아. 여기도 이제 한 대만 되고. 와, 저기 봐. 저기가 우리가 그 경비실 초입 다 왔어. 마을이 이만큼이 다야. 진짜요? 어, 육식가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거야. 진짜요? 이게 뭐 마을이 끝나서가 아니고 우리 퇴근이에요? 이 말씀. 여기가 와, 이 마을에서 산책로랑 연결돼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큰 메리트 아닌가? 그러게요. 특히 전원주택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숲이 좋아서 오시는 건데. 와, 풀 냄새 대박이에요. 아까 거기랑 이렇게 연결돼 있나 봐. 전 나는 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너무 좋아. 저도요.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러면 너도 이제 오늘부터 푸사 꽃 사진이랑 명언 사진으로 바꿔. 저도요? 어. 아, 네. 등산복 입고 댕겨. 대표님도 같이 하실래요? 좋지? 나 등산복 입고 만나자고. 서울 마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집들이 낮은데도 네. 이런 수목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파리가 푸릇푸릇하니까 자연적으로 집 안이 안 보여. 마당이 안 보여. 아, 프라이빗하게. 어, 직접 걸어봤거든? 네. 근데 안 보여. 근데 겨울에는 잎이 다 지면 앙상해지면 보이겠다. 그러게요. 그치? 이렇게 돼 있고 돌아서 네. 마을 초입에 원래 안 걷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을이 되게 시원해요. 아... 제가 그랬죠. 여기가 고개를 넘어서 분당보다 도시보다 온도가 3도 정도 낮다고. 겨울에는 3도 더 낮아서 허벌나게 춥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 예. 지금은 좀 선선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네요. 아, 덥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움직여서 보여드려야 돼. 우리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끝까지 안 찍고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60여 가구가 있는 소월 마을을 리뷰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소월 마을을 리뷰해달라고 해서 소월 마을을 달려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렸는데 집 안은 사실 사유지라 들어가 볼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관람하시고 또 궁금하신 주택 단지나 동네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고쳐야 될 점 있으면 댓글로 혼내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열심히 제가 발품 받는 힘이 되니까요. 돈 안 드는 거니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